1번 퀴즈는 스트링입니다. 퀴즈는 두 개예요. 스트링 1과 스트링 2. 각각 설명 안내가 있죠. 어떻게 하라는 안내를 보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첫 번째 퀴즈입니다. L가 또 있죠. 블루라고. 리턴 타입은 스트링인데 우리가 지금 리턴하고 있는 것은 이건 str이잖아요. 그죠? 스터죠.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. 스트링 프롬 해서 이렇게 둘러싸서 리턴하게 되면은 스트링 타입이 되겠죠. 자, 이것이었고 두 번째 퀴즈는 어떤 퀴즈인가요? 이번에는 설명이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. 펑션 시그너처를 바꾸지 말고 그리고 펑션 시그너처는 그대로 두고 이것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. 지금 스터 str을 인풋으로 받고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전달하는 것은 str이 아니라 뭐예요? 그냥 스트링을 보내고 있죠. 어떻게 하면 되나요? 이것을 이렇게 좀 되겠네요. 그러면은 얘는 스트링의 그거예요. 스트링의 바로 레퍼런스입니다. 근데 자동적으로 이것이 str로 바뀌어서 전달됩니다. 그죠? 이걸 콜전이라고 표현합니다.